좋아해요. 네. 반찬 만드는 게 원래 살림하는 사람들 반찬 만드는 게 많이 해본 일이라 재미있기도 하고 또 맛있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드리면 맛있다고 하시니까 보람도 있고요. 여럿이 하니까 재미있어요. 어떤 때는 좀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이 있으니까 괜찮아요. 좋고 말고지요. 집에 있으면 오히려 병나요. 이래 나오니까 즐겁고 어디 출근한다 하는 게 즐겁고 와서 또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 재미에 정말 하나도 힘든 줄 모르고 일하고 있어요. 자기 일을 갖는 게 좋다고 얘기해요.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내가 갈 데가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건강이 되는 사람은 일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. 저 상대방에서 먹어보고 맛있다 하면 즐겁지요. 월급 날이 제일 좋아요. 건강만 된다면 언제까지 끝까지 할 수 하려고 마음 먹어요. 이제 뭐 얼마나 하겠어요 이 나이에. 열심히 해야죠.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.